20여 년 동안 중고등생을 가르치면서 내신을 안 봐준 선생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도 잘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날 영어 선생님들이 모여있는 사이트에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면서 내신을 전혀 봐주지 않는다라고 글을 썼더니 댓글이 많이 달리면서 그게 정말이냐? 라는 반응이 거의 많았습니다. 내신을 봐주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내신 봐주는 학원 찾아가는 경험을 종종 했죠. 시험 때 내신 봐주는 학원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를 반복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든 말든 저의 방식은 한결같았습니다. 영어 독해에 필요한 문장 구조화, 문법, 단어와 수거, 속도 연습 등을 평소에 빡세게 시켜놨고, 평소에도 자기 학년보다 높은 학년의 교재를 보고 문장 연습을 하고 있는데, 왜 내신을 봐줘야 하나? 이 생각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고의 경우 내신이나 기말에 출제되는 문제는 거의 모의고사 기출문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는 평소에도 일상적으로 다루는 평범한 문제들이죠. 문장도 비슷비슷하고 단어 수준도 평소에 높게 잡아 아이들에게 암기하게 하기 때문에 내신을 따로 봐줘야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변형 문제든 서술형이든 평소에 제대로 연습하고 숙제했다면 내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혼자서도 반복하며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것을 누군가 가이드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학생이 의존적이라는 이야기이며 의존적인 학생이 상위권인 경우는 저는 제 학생들 중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의존적인 태도가 더 이상 고2, 고3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때 가서야 누구도 나의 문장 보는 눈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왔고 온전히 나의 능력과 실력으로 이 문장들을 헤쳐나갈 수밖에 없구나 늘 절감하게 됩니다. 내신 점수 대신 제가 학생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문장 해독 능력입니다. 하나의 지문이 주제어 찾기든 빈칸이든 순서 문제든 어법 문제든 어떤 형태로 바뀌어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지문을 이리저리 다각도로 돌려보고 저리 보고 이리 보고 거꾸로도 보고 느리게도 보고 빨리도 보고 뜯어보며 분석하기도 하고 전체를 3등분해서 보기도 하고 전체를 하나로 연습하기도 하고 등등 이렇게 종합적이고 언어의 본질적인 공부를 해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어는 반복해서 말하지만 평생 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한민국 고등 영어 교육은 내신, 수시, 정시 등의 형식에 매몰되어 남들이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뒤처지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영어 선생님들이 정말 내신 안 봐주세요 라는 질문을 던졌겠죠. 학부모님들의 요구에서 비롯된 건지 학원들의 마케팅인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점수 따는 노력 말고 영어라는 언어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응원도 부탁드립니다.